나는 몰라도 임창정은 몰라도 네. 이 목소리는 몰라도 노래만 들으면 아, 저 사람 다 알아. 아, 목소리가 오. 워낙 독특하고 뭐 내 목소리 아주 꼰대 남쳤다. 저리 주저리 아니 한번 들려줄 테니까 막대기로 막대기로 뭐, 살짝 여기도 혹시 한 분 두 분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노래를 들으시면 응. 알아 아 들어보자고 한번 들어보자고 형님들도 금방 알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. 해보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잊혀지고 지우고 처음 만난 그때가 그리워진 다시 못 올 몇 번의 그 계절 떠나버린 너의 모습을 태우고 버리고 비워도 어느새 가득 차버린 내 사랑 자. 야!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니, 알았어요 진짜 진짜 뭐 이런 프로 나와서 이렇게 열창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열창이 됐어요. 아니 열창을 한 거고 우리 평가를 좀 할게요. 야 용태야 얘 노래 어땠니? 별론데. 싹비운데 싹비우. 아 싹비우야? 특히 마지막이 너무 별론데 사랑 이게 별론데 네. 사랑 이런 게 이제 나만 할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그치, 그치. 나만의 어떤 이 아 저건 들어도 누가 들어도 임창정이다.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음색? 맞아 맞아. 그렇잖아 솔직히 우리나라에 나만 이 목소리가 나지 누가 되게 독특하잖아요. 당신 목소리는 너무 흔해 빠졌다고. 그냥 길 가다가 뭐 그냥 이 목소리 낼 수 있으면 다 낸다고요. 말도 안 되는 소리. 이 안에서도 많아요. 누구도 낼 수 있어요. 이 양반 지금 착각을 했네. 당신 작법이 얼마나 흔한지 우리가 그냥 보여드릴게요. 봐봐 여러분들. 우리 짠 거 아니야. 자 여기. 아니 감독님 한번 보세요. 감독님. 3번 감독님. 3번 감독님. 감독님. 혹시 임창정 노래 돼요? 감독님, 헤이! 아, 저 찍고 계신잖아. 아니, 찍고 계신데. 아니, 화낼 뻔했네. 그러니까 감독님 지금 몇 분이 계신데 아니, 어디 계신 감독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. 나는 내가 보이니까 감독님. 그러니까. 그래. 죄송합니다. 감독님. 아니, 감독님 노래 돼요? 자, 마이크 하나 좀 주세요. 자, 보자고. 야. 자, 당신 목소리 창법이 얼마나 흔해 빠졌는지 봐봐, 뭐 독특하다고? 자, 뭐 노래 아는 거 있어, 임창정? 소주 한 잔. 자, 오. 음악 주세요. 여보세요, 나야. 어디 잘 지냈니? 뭐야? 여보세요, 왜 말하니? 울고 있니? 내가 오랜만이라서.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중한 마음 밀쳤네 진짜 이기적인 그때의 나에게 그대를 다시 불러오라고 미친 듯이 외쳤어 여러분 아시죠? 뭘 알아? 몰라. 아 누군지 몰라요 정말? 3번 카메라 감독님이야! 뭔 카메라 감독님이야! 20년 동안 저 자리 지키고 그래, 뭔 소리야 뭔 소리야! 내 동생! 뭔 동생이야? 야 너 여기 왜 와있어! 진짜 미치겠다 진짜 처음에 좋았어! 와 대박! 야. 아니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사람을 뭐 그래. 동생이라 그래 너 그거 작동은 되니? 그래! 이게 창법이지 그러니까 당신 목소리 흔해 빠졌다고 야 너 가게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가게야 카메라 감독님인데 아니 그 노래가 딴 거 저기 미쳐지고 그것도 돼요 감독님 혹시 이거보다 또 잘할 수 있어요? 된대냐 마이크 줘봐 들어보자 아 있어 마이크 갖고 있네 오케이 감독님 그거 한 거 보여주세요 다시 아 나 진짜 자, 당신 봐봐요 당신 창법이 얼마나 흔해 빠졌는지 잊고 잊혀지고 지우고 처음 만난 그때가 그리워진 사람 다시 못 올 몇 번의 그 계절 떠나버린 너의 모습을 지우고버리고 비워도 어느새 가득 차버린 내 사랑
봐봐, 창정 씨 봐봐. 그네 빠진 창법을 가지고 무슨 노래를 그래. 한다고. 뭐도 안 되는 기분이. 아, 내가 더 낫다고 내가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못하겠어. 너무 잘해. 임진강 씨, 우리 감독님도 저 정도 부르고 아까 무슨 뭐 고음에 고음인데. 이건 고음도 아니야. 우리는 그냥 고음을 가지고 놀아요. 우리 식구들은. 우리 막내 작가 어디 있지? 해랑아. 막내. 혹시 뭐 고음 너 준비된 거 돼 있니? 아, 돼. 마이크 돼? 마이크 있어? 코미디 빅리그 막내 작가요, 저희 막내. 막내 작가인데 봐요. 고음이 뭔지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. 임창조들 뭐 아는 거 있어요? 같은 거 조금 올려서 해 볼게. 아, 조금 올려서 키를 올린다고? 네. 자, 보시라고요. 우리 막내 작가예요. 저랑 인터뷰 하셨던 그 작가님이세요? 네, 맞아요. 잊고 잊혀지고 지우고 처음 만난 그때가 그리워진 사람 다신 못 올 몇 번의 그 계절 떠나버린 너의 모습을 지우고 버리고 비워둬 됐어. 이게 코미디의 작가야. 큰에 빠진 창법. 고음도 안 올라가. 야. 여기 괜히 나왔구만. 아주 탈탈 털리지 마. 탈탈. 이러지 않던데. 형 그렇게 크잖아. 왜 나는 안 되는데. 왜 나는 안 되냐. 왜 내 노래를 왜 잘하는 거지? 이야 여기도 불러. 그냥 대충 올라가. 다 올라가. 아니 왜 내 노래를 내 노래를 왜 잘하지고 지우까 처음 만난 그때가 그리워진 사랑 다시 못 올 몇 번에 그 계절 떠나버린 너의 모습에 레미파 솔라도 라지네 솔라 솔라 다 된다고요. 아재. 어디서 욕줄 대지 마요. 알았어요? 잊고 잊혀지고 지우고 떠나거든 내 소식이 들려오면 이제는 모른다고 해줘 너무 좋다 언제나 내 맘속에서 커져만 갔던 너를 조금씩 나도 지우려 해 사랑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늘 미안하다고만 했었던 나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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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실력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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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집 가자 미안하다고만 했었던 나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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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실력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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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집 가자 잊고 잊혀지고 지우고 잊고 잊혀지고 지우고 지우고 아이고야 처음 만난 그때가 그리워진 사람 다시 못 올 몇 번의 그 계절 떠나버린 너의 모습을 지우고 버리고 비워둬 어느새 가득 차버린 내 사랑 왜 이렇게 진지해? 와 진짜 고수처럼 보였는데 야. 사랑하면 안 되겠다고 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린 함께 했지 야 이거 많이 되냐? 야 어떻게 저 한 명을 언제나 내 마음이 사랑도 막 이런 야 이걸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거야? 실성이 몰랐어. 아, 지금 아직도 진지해. 미안해.
쉽지만 점이 돼버린 그 뒷모습 방청객 여러분들하고 내기를 했습니다. 만약에 실력자면 제가 하는 가게로 다 놀러오라 그래서 공짜로 다 준다고. 정말로요? 임찬정 씨가 직접 운영하시는 가게로 마음껏 드시고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.